예.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입니다. 교재는 406쪽입니다. 재무제표. 예. 그 재무제표라는 건 이제 결산 보고서죠, 그죠? 결산 보고서. 예, 보세요. 말하면은, 경영자가, 기업의 경영자이죠. 경영자가 그 기업의 주인이죠, 그죠? 주주. 주주들 모임이 총회죠. 총회에 그 보고 해야 되죠, 그죠? 결산 보고, 그 보고하는 양식, 서식. 이 서식이 바로 뭐냐 하면은 재무제표입니다. 즉, 결산 보고서입니다. 결산 보고서. 그 첫째 뭐가 있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죠? 요네 개잖아. 응? 아시죠? 그 경영자가 주주 그 모임 주인한테 1년 동안 경영 결과 보고하는 양식 서식을 재무제표를 한다. 아시겠죠? 그죠? 그 재무제표에는 첫째 재무상태표가 있다. 그죠? 두 번째 손익계산서, 바로 포괄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그죠? 세 번째 자본변동표, 네 번째는 현금흐름표. 그리고 여기 요거 꼭 기억하세요. 추석도 포함된다 하는 거, 추석 알겠죠? 추석하는 건 따로 그 이제 말뭐 서식 있는 게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있으면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현금 얼마, 예금 얼마 이렇게 했죠, 그죠? 계좌과목 자산 부채 자본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예금 여기에다가 요 예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요 예금은 서울은행, 예를 들어서 뭐 종로지점에 뭐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설명 보충 설명입니다. 또 또는 여기 번호를 여기 붙이죠. 1번, 2번 또는 기역, 니은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란 위에다가 서울은행 종로지점 보통예금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이때 요 이게 이제 본문이라 그러죠. 본문. 요 본문에다 요게 요 표현 요걸로 해도 우리가 주기라 이랍니다. 주기. 주기. 이 밖에 본문 밖에 이걸 주석이라 이러죠. 주석. 그 이제 본문 안에 요래하는 걸 주기라 하고, 요 밖에는 주석이라 합니다. 요 주석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결국은 요 재무제표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주석 요 사항도 포함한다, 해죠. 요 우리 재무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본 재무제표는 요거죠, 그죠? 예, 바로, 네 개. 재무제표, 네 개고. 이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현금흐름표인데, 재무상태표를 하는 거는 12월 말 현재, 말 현재 재무상태죠. 상태를 나타낸 일람표를 말합니다.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죠?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경영 성과. 자본변동표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의 그 자본의 변동사항이죠. 변동사항. 현금흐름표도 마찬가지 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그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정감 변동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이 차이점 뭔지 아시겠죠? 요거는 1월 12월 말 현재고 요거는 기간이잖아. 일정 시점 요거 일정 기간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한 때를 말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태적 보고서다 이랍니다. 딱 고정되어 있다 그죠? 정태적 보고서라 하고 이거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한 12월 말까지 한 기간 동안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동태적 보고서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렇게 구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는 이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발생 기준을 따라합니다. 발생 기준에 따라서. 그 발생된 시점을 기준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현금 흐름표는 아니죠.
요거는 현금이 돌아온 시점입니다. 현금이 돌아오는 그 기간을 따라 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겁니다. 9월 1일 날 1년치, 그죠? 현금을 들어왔다. 만에 예를 들어서, 만에 계약금을 받았다. 그죠? 내년 8월 말까지. 또는 뭐, 집세를 받았다 할게요. 집세. 예. 받았을 때. 집세를 1년치 120만 받았다. 그죠? 현금 기준은, 요게 이제 우리가 2001년이고, 요 날 12월 말로 해서, 12월 말이잖아. 그죠? 요건 2002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2001년에 120원 딱 현금 돌아온 걸로 잡아버리면 요걸 현금 기준이고 12월 말까지 기준하죠. 요날 끊어가지고 요날까지 끊으면은 9, 10, 11, 4개월이잖아요. 40원. 요건 내년 80원이죠. 40원만 하면 요건 무슨 주의? 발생주의라 하죠. 발생주의. 발생 기준. 이걸 다 하면은 뭐죠? 현금 기준.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현금 들어오면 돌아온 대로 다 수입 잡아버리죠. 나가면 나간 대로 다. 그게 현금 기준이고, 날짜를 잡아 12월 말로 끊죠. 요 12월 말로 딱 끊어가지고, 12월 말까지 생기는 거, 요거 내년 끊이죠. 요게 이제 발생 기준입니다. 알겠죠? 차이죠. 근데 우리는 원칙이 뭐다? 발생 기준이잖아. 근데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 한다 그랬죠. 그죠? 현금 기준이고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런 재무제표입니다. 그죠? 자, 먼저 우리가 일단 보세요. 재무제표면은 요거 볼게요. 재무상태표. 이게 이제 자산 들어가잖아. 그죠? 자산인데 우리가 자산을 갖다 구분하면은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이 있죠. 그죠? 부채도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가 있다. 그리고 자본 있잖아요, 이렇게. 예, 자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 구분이죠. 유동 자산과 비유동. 1년 기준입니다.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이런 뭐 작성 기준이라든지, 그거 보면은 뭐 일반 사항 나오죠, 그죠? 일반 원칙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따 말씀드리겠고, 일단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요 재무제표 분석. 예. 사실 이게 분석 이 부분은 회계 원리 수준이 넘죠. 그죠? 이건 회계학, 중급 회계 수준인데 이 우리 시험에 이게 또 꽤 많이 나옵니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건 뭐 항상 나오니까 예, 뭐 한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세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고 또 좀 이래 공부를 또 하면 또 뭐 또 어렵지도 않지만 아무튼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전체 파트 우리가 이제 단원을 구분했을 때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재무제표 분석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문제 먼저 하고 또 요 현금 흐름표 특히 요거죠. 요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 흐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또 요겁니다. 요 재무제표 중에서는 여기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공부할 부분이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요 부분 하고 현금 흐름표 하고 요 재무제표에 대한 뭐 작성 기준이라든가 요런 이론 부분이죠. 그죠? 요런 겁니다. 요런 건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제가 말씀드린 건 계산 문제고 여기는 기본적인 사항 뭐 작성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구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이제 이론 문제고 이렇게 구분해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재무제표에 들어왔으니까 일단 분석입니다. 분석 알겠죠? 재무제표 분석인데 그 분석 부분은 교재 한번 보세요. 예, 430페이지 나옵니다. 430쪽에 예, 430쪽에 그 보면은 분석 나오죠, 그죠? 재무 비율 분석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비율 분석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분석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 이제 비율 분석입니다. 그 비율 분석에서 첫 번째 뭐죠? 유동성 비율, 그죠? 안전성 비율, 또 수익성 비율, 활동성 비율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예. 유동성 비율에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있죠, 그죠? 예, 요런 이제 비율 보세요. 먼저,
유동 비율이다, 그죠? 1번 할까요? 보라를 붙이겠습니다. 1번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그죠?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다. 알겠죠?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고, 당좌 비율 하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다. 요 차이점 알겠죠? 그죠? 유동 자산의 요거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인데, 요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고, 요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다. 그러면 당좌 자산이 뭐냐? 보세요. 현, 예, 주, 외, 상, 권, 기타 있었잖아.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있죠, 그죠? 예, 여기서 금융자산이 어디까지죠? 금융, 우리가 돈 받을 권리,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게 당연히 그죠? 금융자산이잖아요. 어디까지죠? 여기까지 받을 권리 있잖아. 외상, 이건 아예 안 팔았으니까 권리가 아니죠, 그죠? 요게 금융자산이고. 요게 비금융자산이죠,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당좌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당좌자산. 아셨죠? 과거에는 이 말이 없을 때는 이걸 썼죠. 당좌자산. 쉽게 생각하세요. 당좌자산이라 하는 거는 당장 현금화 할수 있는 거. 그 당장이라는 거는 3개월 내를 말합니다. 3개월 내에 현금화 할수 있다 이거죠, 그죠? 요걸 우리가 당좌자산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유동자산과 요거 차이점 보세요. 어디까지 유동자산이죠? 여기까지잖아. 유동, 자산. 요건 비유동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유동자산은 하고, 당연히 차이, 요게, 요거죠. 요거. 상품이 재고자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죠. 그죠? 요거.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그럼 요거와 요거는 재고자산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상품에 빠지는 거죠. 그죠? 아, 요거는 유동자산 상품이 빠진 게 뭐다? 당좌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 유동자산이 여기까지잖아. 그죠? 유동자산에서 요게 빠진 거. 아시죠? 예. 예, 그런데 요거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게 보면 유동성 비율이잖아. 그죠? 그런데 요걸 이제 구분, 이거는 이제 왜 필요하냐 하면은 주로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할 때 필요합니다. 기업에 이제 대출 같은 거 해줄 때, 요 기업에 어떤 그 재무 분석을 하죠. 재무제표 분석을 하는데, 유동 비율은 일반적으로 요거를 기준이 뭐냐 하면은 200% 이상은 좀 양호하다 이래 보는 거죠. 안전하다 보는 거고, 요거는 100% 이상. 100% 이상이면은 요거는 양호로 보는 겁니다. 안전하다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라 그랬죠. 이게 200% 가면 여기 100이면 200원이잖아. 그죠? 100이면 200원. 자, 뜻 보세요. 요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요건 1년 내에 현금화 될 거. 요건 1년 내에 갚아야 될 거잖아.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이 100원인데 1년 내에 돌아올 돈이 200원 있으니까 좀 안전하잖아. 이 회사는. 그죠? 요거는 나갈 돈 100원인데 200원 배가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1년 내에 나갈 돈이 100원인데 3개월 내에 돌아올 돈이 100원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3개월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1년 내에 줄 돈이 100원인데 3개월 내에 돌아올 돈이 100원이니까 좀 안전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말하면 어떤 대출 심사할 때 이걸 많이 이제 참고하는 거죠. 꼭딱요 기준을 넘어야만이 된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행에서 말하면 대출 심사할 때 참고하는 요 재무제표 분석에 요거 두 개입니다.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인데, 특히 우리 시험에 여기 잘 나와요. 요거. 알겠죠? 예, 우리 시험 잘 나오니까 요거 아직 놓으셔야 됩니다. 유동 비율. 자, 요런 나오면 시험에 나오는 이제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보세요.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일대 상품 50만 원을 외상 매입하다. 이 거래로 인해서 유동 비율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변동이 없느냐, 이런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이 이제,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 모양이 이래 나오죠. 형태가. 유동비율이 1보다 크다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100% 초과잖아. 그죠? 100% 초과. 1보다 적다 하면 100% 미만이죠. 상품 50만 원 외상, 이건 뭐 숫자는 별 의미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요 풀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풀인데. 상품을, 요걸 이제 1로 둘게요. 자, 일단은 유동비율이라는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입니다. 그죠? 비율인데,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이제 약속을 하나 해야 돼요. 우리끼리 이제 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유동비율이 1보다 크다 하거들라 우리는 2분의 4로 하자. 분자가 커야 되니까. 그 1보다 적다 하면 어떻게 하고 4분의 2로 하자. 1이다 하거들랑 4분의 4로 하면 돼요. 알겠죠? 요거는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요래 두자.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2분의 4잖아. 그죠? 기본이. 그죠? 조건이 1보다 크다고 2분의 4 하면 되잖아. 하고 나서 보세요. 상품이라는 유동자산이 증가, 외상매입금이라는 유동부채가 증가됐잖아. 유동자산은 1이 증가됐다, 그죠? 유동부채도 1이 증가됐네. 이렇게. 결과, 5, 요거는 3이잖아, 그죠? 2분의 4일 때는 2였는데, 3분의 5가 되니까 1.6이 되죠. 이거는 뭐 됐습니까? 감소됐죠, 그죠? 정답, 감소가 답이다. 이렇게. 요래 분석하는 게 이제 가장 표준 모양입니다. 일단 우리가 표준을 알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좀잘 이해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자, 다시. 유동비율이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비율인데 이걸 2분의 4로 두고 상호 외상 매입했다. 그죠? 상품이나 자산의 증가, 외상 매입 부채 증가, 그러니까 이렇게 3분의 5가 되니까 1.6 감소되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반대로. 만약 1보다 적다 그랬다. 그럼 적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4분의 1 하면 되죠. 하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럼 여기 얼마? 3이 되고 5가 되죠. 그죠? 4분의 2는 0.5가 됩니다. 그죠? 5분의 3은 0.6이 되죠. 0.5가 0.6이 돼서 이건 뭐가 됐다? 이건 증가됐네. 증가되잖아. 그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은 기본 분석 이렇다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그죠? 만약에 예, 당좌 비율을 물었다. 만약 이게 유동 비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만약에 문제를 제가 요한 문제 가지고 해도 되는 일단 연습할 때 당좌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이잖아. 그죠? 당좌자산이 유동부채 당좌자산이잖아. 여기 당좌비율이잖아. 그죠?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 2분의 4죠. 그죠? 2분의 4인데 잘 보세요. 그거랑 똑같아요. 요거래. 상품을 외상 매입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상품은 자산은 자산인데 당좌자산은 아니잖아. 여기는 안 들어가죠? 부채는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유동부채니까. 이론이 증가됐네? 이 되잖아. 그럼 결과는 분자는 변동이 없고 분모는 3이 되니까 2분의 4가 3분의 4가 되었으니까 2가 1, 3이 되었으니까 감소됐잖아. 그죠? 감소. 아시죠? 그 당좌자산은 제 상품에 안 들어간다. 알겠죠? 유동은
상원까지 들어간다. 요게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입니다. 기본.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일단 요래 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 비율 요 부분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일단 우리가 요거는 연습 문제를 한번 보고 또 다른 파트로 넘어갈게요. 문제 한번 보세요. 예. 잠깐만요. 뭔지 제가 찾아드릴게요. 문제가 저 앞쪽에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여기 이제 재무제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앞부분에 이게 이제 거기에 문제가 나오도 아무 문제는 이거는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 분석하고 또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되다 보니까 잠깐 한번 보세요. 86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86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걸 지우겠습니다. 86쪽 예, 30번이네. 예. 자, 보세요. 다음 중에서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이다 그랬습니다. 1보다 적다, 그죠? 유동 비율을 감소시키는 글에 묻고 있잖아. 그죠? 이거는 지금 현재 조건이 뭐냐 하면은 유동 비율이 1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그럼 1보다 적으니까 그럼 우리는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뭐죠? 유동 부채 분의 뭐죠? 유동 자산이잖아. 요 비율이 1보다 적다 그랬잖아. 그죠? 적다 그랬으니까 4분의 2로 하면 되죠. 그죠? 4분의 2일 때 유동 비율을 감소시키는 글에 물었습니다.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4분의 2인데, 자, 1번. 1번. 자, 문제 보세요. 요 문제 하나, 이제 다섯 문제, 여기 지금 그 문제는 하나지만은 거래가 다섯 개 나와 있잖아요. 이 다섯 개 거래를 갖다 이해해버리면은 다른 것 똑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우리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건물을 장부 가격 이하로 팔았다 그랬죠. 그 요거는 원가 이하로 팔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숫자를 재세요. 2원짜리를 1원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원가 이상으로 팔았다 하거든라 1원짜리를 2원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숫자를 이어가지고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1번 건물을 장부 이하로 팔았다 했으니까 2원짜리를 1원에 팔았다 이렇게. 아, 2원짜리를 1원에 팔았다 하면 되죠.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자, 분기가 나오죠. 그죠? 분기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건물 가잖아. 그죠? 2원짜리를 1원에 팔고 물론 돈을 현금 받았겠죠. 손실 봐. 손해 봤잖아. 처분 손실 1원 생기잖아. 그렇죠. 요걸 요렇게 요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건물 원가 2원짜리를 1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분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자, 그러면은 보세요. 1번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뭐죠? 4분의 2잖아. 그죠? 1 미만이니까 여기서 유동자산 보는 여기 있네. 현금 자산의 증가 1원 있다. 그죠? 유동부채는 없네. 없잖아. 이거는 비유동 자산이고 이건 비용이잖아. 필요 없는 끝났습니다. 3이고 4다. 이 4분의 2가 4분의 3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증가됐네. 그죠? 증가. 아시겠죠? 그죠? 예. 아니 완전히 이제 100%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하는 요령을 아시냐 물어보는 거죠. 제가 묻는 거는 하는 요령. 예. 두 번째 보세요. 유가증권을 장부의 이상으로 팔았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1원짜리를 2원에 팔았다 하면 되죠. 그러면은 팔았으니까 대변에 그죠. 유가증권 1원짜리를 2원에 팔면 이익이 생기잖아. 처분이 현금 2원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 기본 월 조건은 요거잖아. 4분의 2 두고 나서 이제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유동 자산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유동 자산 여기 있고 여기 있네. 2원은 증가, 1원 감소. 여기 유동 부채는 없다. 그죠? 여기 얼마? 3원, 얼마? 4원. 그럼 4분의 2가 4분의 3으로 바뀌어서 이것도 증가됐네. 다음 3번. 단기험을 발행하고 현금을 차입해 왔다. 현금 들어왔네. 1원 들어왔고, 단기 차입금. 그냥 차입금 해도 되고, 1원 됐다.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그러면은, 기본이 4분의 2잖아. 그죠? 4분의 2에서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1원 증가됐고, 부채가 또 1원 증가됐네. 그죠? 자, 그럼 얼마? 3이고, 이거 얼마? 5죠? 4분의 2가 5분의 3이 되었습니다. 뭐가 됐다? 증가. 그죠? 예. 4번. 이번에.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갚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입금을, 1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이 뭐죠? 4분의 2에서. 그죠? 차입금. 부채가 감소되었습니다. 부채가 감소됐다. 그죠? 현금이란 자산도 감소됐죠. 1원, 3원 되었습니다. 4분의 2가 3분의 1이 되었어요. 이건 뭐 됐다? 감소됐죠. 됐죠? 예. 다음,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 이번 보세요. 장기음을 발행하고 현금을 차입해 왔다. 그죠? 현금 들어왔잖아.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장기음 그랬죠? 그럼 이건 뭐 된다? 장기 차입금이죠.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이 그죠? 1 미만에 4분의 1을 뒀잖아. 그죠? 유동 비율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두고 나서 보세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습니다. 유동자서 1은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유동 부채인데, 장기 부채 아니잖아. 이거는. 비유동 부채입니다. 그죠? 이건 안 들어가죠. 그럼 끝났습니다. 그죠? 3이고 이게 4가 되니까 4분의 2가 4분의 3으로 바뀌어서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증가됐죠. 증가, 증가인데 여기 감소다. 그죠? 요거 찾으면 되죠. 정답. 답은 4번 되겠네. 어떻습니까? 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율 분석에서는 요 다섯 문제, 알겠죠? 요 다섯 문제를 좀 반복해서 좀 하세요. 요거. 아, 원가 이하로 팔았다. 2원을 1원에 팔은 걸로. 원가 이상은 1원짜리 2원에 팔아요. 둔다. 이런 거 하시고. 그러고 나서 분계, 기본 분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아, 요 부분 해서 유동비율 해봤습니다. 유동비율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유동비율 분석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이런 모양 문제는 우리가 많이 만들 수 있죠. 그죠? 예, 이거는 뭐 이뿐만 아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그죠? 유동비율은. 똑같은 원리로 단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거는 유동자산과 단계자산의 차이점은 뭐다? 상품이다. 그죠? 아시겠죠? 상품이 포함되면 무슨 자산? 유동자산이고 유동자산에서 상품이 빠져버리면 뭐가 된다? 단계자산이다. 아시겠죠? 이걸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유동비율과 단계비율을 끝내고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재무제표를 했습니다. 그죠? 재무제표를 했는데, 요 재무제표에서 첫 시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부분에서 첫 번째.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분석이 있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유동비율과 당재비율까지 예, 오늘 마무리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또 다른 비율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라는 거는 정리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서다. 그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소를 포함한다. 그죠? 요 네 개인데, 요 네 개는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보고서, 나머지는 동태적 보고서고, 그런데 또 현금흐름표는 현금기준, 나머지는 발생기준이다. 그죠? 발생기준이라 하는 거 아시고, 그리고 요 재무제표에서 우리 먼저 뭘 했습니까? 분석했습니다. 분석. 분석에서 특히 요거. 유동비율과 단계별 했습니다. 요 1번을 정해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2번 해서, 그 뭐, 우리가 재고자산 비율 분석이라든지 다른 비율 분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